올해 전국적으로 머더스데이 소비 지출이 21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머더스데이를 앞둔 한인 업소들 또한 활발한 마케팅을 펼치며 대목을 잡아보려는 분위기입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소매연맹이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올해 마더스데이에는 지난 12년 동안 1인당 어머니를 위해 소비가 가장 많은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마더스데이 소비 지출은 1인당 평균 172달러 63센트로 작년에 비해 10달러 정도 올라간 수치입니다. 올해 소비자들이 마더스데이를 앞두고 소비 지출을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마더스데이 카드를 위해 7억 8,600만 달러를 사용할 것으로 나타났고 꽃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24억 달러가 나갈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인 업소들은 마더스데이와 맞물려 특수를 잡아보려고 분주한 마케팅에 돌입했습니다. 필요를 한다 그러면은 서슴없이 그런 것 같다.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많이 지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가장 어머님들 중년 여성분들이 즐겨 드시는 화해라 10% 가격 할인 행사가 있고요. 예, 효도 재단치를 저희가 벌이고 있는데요. 건강에 안 좋은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일 값은 10%에서 50%까지 다량하게 세일로 준비를 했습니다. 카우나 마사지 체어 외에도 약 500불 상당이죠. 신마니 장서 쿤의 천종산삼 경호고 경품 걸려 있고요. 관광업계도 마더스데이 주말에 떠나는 요세미티 여행 상품을 비롯해 LA 인근 여행 상품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지역으로 가는 휴양 상품으로 많이 조인을 하시고 그리고 유럽으로 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많으신 분들이 지금 예약을 하셔서 5월 7일, 8일 출발을 하시게 됩니다. 요식업계는 마더스데이에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 세트 메뉴를 준비하고 있고 꽃집들도 손님들에게 꽃 주문 예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더스데이 스페셜로요. 스시 세트랑 사시미 세트를 준비했는데요. 사시미 세트에는 와인 한 병 내드립니다. 공기 중에 습도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물 안 줘도 되고 그렇게 편하게 화초를 키우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꽃들을 많이 준비해봤고요. 마더스데이를 일주일 앞두고 선물을 마련하려는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고 있었고 업체들은 특수를 잡아보려는 생각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분위기였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